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광호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삼국유사 기입편의 저술 의도와 관련해서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기입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이제 기입편의 저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기입편의 이제 저술 목적에 주목한 이유는 이 삼국유사의 이제 그 전체 어떤 삼국유사의 어떤 찬술 목적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나눠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에서 이제 기입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삼국유사 기입편은 이제 이 삼국유사의 여러 편목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입편은 삼국유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편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삼국유사는 왕역부터 효성까지 아홉 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왕역은 하나의 편목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부록적인 성격의 연표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 삼국유사의 이제 첫 번째 편은 기입편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입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삼국유사에서 갖고 있는 편목입니다. 기입편에는 총 쉬운 아홉 개의 이제 조목으로 기입편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뭐 흥법이라든지 흥법 이하의 여러 편에 비해서 가장 많은 조목을 갖고 있습니다. 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략 한 삼국유사 전체 내용이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기입편은 이 삼국유사에서 유일하게 서문의 형식을 갖고 있는 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인은 이 삼국유사의 찬자가 가장 어떤 관심을 갖고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이제 편성한 편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에는 이 찬자의 어떤 찬술 의도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삼국유사 기입편의 이제 어떤 그 찬술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이 기입편의 이제 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유사 기입편 서는 크게 이제 한 다섯 개의 어떤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라는 도입부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유교적인 관점의 어떤 역사 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은 이미 이제 이전에 고려 중엽의 이규보의 어떤 동명왕편의 이제 서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보가 이제 동명왕편을 이제 서술하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처음에는 어떤 동명왕의 신의한 이야기를 갖다가 어떤 이제 유자의 입장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어떤 괴력난신 정도로만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동명왕편을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것은 뭐 이제 어떤 괴력난신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곳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당시 이제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규보의 이런 입장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유교적인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괴력난신적인 어떤 신의적인 어떤 부분의 역사 서술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하는 시각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찬자는 이 기입편 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번의 문장을 보시면 자,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이 부명에 응하거나 도록을 받아서 반드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제 다름이 있은 연후에서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대기를 잡고 대업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제왕과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신의함이 어떤 신성함, 신의함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어떤 대업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번의 내용에서는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중국 쪽의 사례들을, 이 중국 쪽 제왕의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자, 이 중국의 어떤 제왕들의 어떤 신의한 어떤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삼국유사의 찬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주로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복희를 낳았고 또 염제를 낳았으며, 자, 이렇게 어떤 부계와 모계의 어떤 신성성, 신의성을 갖고 있는 부계와 모계가 등장해서
결국 그런 신성한 힘으로서 어떤 제왕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신이한 출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삼국유사 찬자는 이 4번 문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이 신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제 당시에 그 이런 부분들을 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이런 4번의 문장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제편의 이제 첫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자, 기편을 여러 편목 중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5번 문장입니다. 이 기가 제편의 첫머리에 실린 것은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의 그 왕녀편을 첫 번째 편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문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그 기편 서에 이제 지금 이 5번의 문장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편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삼국유사에서 첫 번째 편목은 기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왕녀편은 어떤 뭐 왕녀편이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하나의 어떤 연표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편서에는 그 유교적 역사관을 탈피해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제왕이 등장할 때는 특히 제왕이 이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신의함이 반드시 나타나고 자, 이 신의함이 필요 조건으로 나타난 이후에 어떤 이제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제왕과 관련해서 어떤 탄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성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삼국유사 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기편을 그 삼국유사의 제1편목으로 설정했다라고 이제 기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그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삼국유사 기편서에 담긴 그, 이 삼국유사 찬자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화적이고 어떤 소극적인 역사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자주적이고 이제 어떤 적극적인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상당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주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 찬자는 이 삼국시조의 어떤 신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대업 과정의 신의성과 함께 이 탄생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신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편서에 나타난 그 삼국유사 찬자의 어떤 저술 의도에서 그 핵심은 바로 이 삼국시조의 신의한 탄생 또 대업 과정에서의 어떤 신의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밝히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편서에서 이제 언급한 그 저자가 밝히고자 한 이런 내용들, 바로 삼국시조의 이제 신의한 탄생, 또 대업 과정의 어떤 신의성이 과연 이제 기편에서 이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삼국 시조에 관련되는 기사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삼국 시조에서 이 삼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선 이제 삼국유사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외에도 뭐 고조선부터 이 고려시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역사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삼국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삼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삼국유사에서는 이 삼국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이 삼한이라는 용어와 상당히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7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이제 그 기사는 이 삼국유사 기입편의 이제 태종 춘추공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을 그 일통 삼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일통 삼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그 삼국과 삼만이라는 개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편에 있는 그 기사는 이 삼국유사 의외편에 이제 보양 이목 기사입니다. 이 보양 이목은 그 후삼국 시대를 이야기,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후삼국을 지칭하면서 삼국 또는 이제 삼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삼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 시대라든지 어떤 뭐 어떤 그 지역을 초월해서 이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이제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삼한이라든지 동국이라든지 해동이라든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마 삼국유사에서도 이 삼국은 이 삼한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삼국 시조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이 아니라 이 고조선부터 그 어떤 고려 시대에 이르는 전체 어떤 그 역사를 그 범위 대상에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기입편에서 이 어떤 건국 시조의 이제 신의성을 다룬 기사들을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 기입편에는 그 총 쉬운 9개의 이제 그 조목들이 기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추려보니까 한 6개 조목으로 이제 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왕검조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 고구려, 신라시조, 혁거세왕, 후백제, 견원, 다락국기, 이렇게 이제 6조목인데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오가야라고 한 조목이 있는데, 그 오가야라는 조목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 제외를 했냐면, 그, 내용이 매우 약술되어 있습니다. 약술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가락국기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건국자인 그 시조인 이제 그 온조에 관한 사항도 그 제외를 했습니다. 이 온조에 관한 사항은, 온조는 이제 백제 건국 시조이지만, 그 온조에 관한 이야기에는 그 신의적인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기입편 서에서 밝힌 어떤 그 내용, 목적과 좀 그 어긋나기 때문에 그 온조, 그 백제 건국 시조에 관련된 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총 이 여섯 개의 이제 조목이 과연 기입편 서에서 말한 어떤 그 목적한 부분들을 그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입편 서에서 이제 그 이 삼국유사 찬자가 이야기한 그 포인트로 이제 그 둔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출생의 신의성과 이 대업 과정의 이제 신의성으로 그 구분을 했는데요. 이 출생의 신의성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그 어떤 이제 그 출생 배경에서의 어떤 신의성. 그러니까 이제 부계라든지 모계의 어떤 신의적인 교합 부분. 그리고 어떤 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의성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 여섯 개의 조목에서 이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고조선 왕건조선조를 보면 그 출생 배경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부계와 모계, 환웅과 이제 웅녀의 어떤 신의적인 교합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처럼 정작 그 어떤, 그래서 이제 그 단군이 어떤 태어나는 어떤 그 이 출생 과정의 어떤 신의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어떤 대업 과정의 어떤 신의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 별도로 이제 그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북부여 기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천재가 그 흘승골성에 오령고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이 대업 과정에서의 어떤 신의학 이런 부분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시조 혁고세왕 같은 경우는 이 출생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신의함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뭐 출생 배경이라든지 또 이 박혁고세가 어떤 신라를 뭐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신의성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백제 견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그 어떤 부계와 모계의 어떤 신의적인 결합이라든지 또 어떤 출생한 직후의 어떤 신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상당히 좀 토속적이고 좀 해학적인 어떤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 좀 세련되진 어떤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련된 이런 그 어떤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그 이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신의성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락국기의 내용에서도 그 출생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그 신의함, 신의성이 언급될 뿐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업의 어떤 과정에서 보여지는 신의성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운데 고구려제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 기입편에서 말한 어떤 강조하는 그 특징을 그대로 이제 그 반영하고 있는 조목은 그 고조선 그 고구려 조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조는 그 국사 고려 본기 그리고 이제 그 단군기 자 주림전 이 세 가지 사설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사 고려 본기에서는 이제 해모수와 유화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교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단군기에서는 이제 단군과 하백달의 어떤 심리적인 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목의 말미에 기록된 주림전에서도 역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기운과 이 시비가 어떤 이제 교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그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햇빛으로 인해서 뭐 태기가 이제 그 있었다든지 또 어떤 여러 동물들이 그 어떤 그 알을 보호했다든지 또 그 알을 깨고 이제 주몽이 태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묘사가 상당히 그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주몽이 그 부여를 탈출해서 그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그 신의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어떤 물고기와 이제 자라들이 도와서 이제 그 부여 군사들이 어떤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입편 서에서는 이 어떤 그 제왕의 어떤 출생에서 보여지는 어떤 신의성 또 대업을 이루는 건국하는 어떤 과정에서 보이는 신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입편 서에서 밝힌 이런 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기사는 바로 이 그 고구려 조목이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입편의 이제 고구려조는 이 삼국유사 찬자가 가장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어떤 저술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고구려조에 대한 어떤 이런 삼국유사 찬자의 어떤 그 의미 부여는 그 다른 그 고구려조가 아닌 다른 편목에서도 이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조선과 북부역, 이 동부여조에서 이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바로 이어지는 고구려조의 그 어떤 귀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조목들에서 이제 그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그 고조선조에 나타난 그 고구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조선조는 그 위서와 고기, 그 배구전과 통전과 한서를 인용한 내용들로 또 언급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출전은 바로 이제 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자료로 추정되는 고기인데요. 이 고기의 내용이 이제 그 이 고조선, 왕범조선조의 거의 대부분을 그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의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찬자는 이 고조선조의 말미에 이 배구전과 통전, 그리고 한서를 언급하면서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 먼저 이제 배구전을 언급하면서 배구전에서는 이 고려는 본래 이제 고죽국으로 이 주나라가 기자를 봉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한 곳이다. 이 지역을 이제 한나라 때 나눠서 삼군을 두었으니 바로 이제 현도, 낙남, 대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통전을 거론하면서 역시 이 통전의 내용도 이 배구전의 어떤 기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국유사 찬자가 이 고조선조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이 고조선과 관련 없는 이런 어떤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배구전과 통전이라고 하는 어떤 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들 책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자, 바로 그 고구려가 기자조선에서 이제 어떤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 찬자는 이 고구려가 기자조선에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계승 의식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 주석을 삽입해서 자신의 이제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소에는 자, 진범과 임둔과 낙랑 현도의 이제 사군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배구전에는 이 삼군으로 되어 있으니 또 이름도 같지 않으니 자, 이것이 바로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삼국유사 찬자는 이 어떤 한서에 기록된 한군현 기록과 배구전에 기록된 한군현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 배구전 내용의 어떤 그 배구전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삼국사 찬자는 직접적으로 주석을 통해서 밝혔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앞서서 이 배구전과 통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언급된 이 기자조선에서 이제 한 9년 이 고구려로 이어지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역사 계승 의식을 이 삼국유사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삽입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찬자의 어떤 그 찬자는 자, 이 고구려가 기자조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반감을, 어떤 그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 찬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 찬자는 이 고구려가 기자조선이 아니라 바로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군조선을 어떤 이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인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내용은 그, 이 삼국유사의 이제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에서는 그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을 이 단군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제 왕녀편을 보시면 바로 이제 동명화, 이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기편의 이제 고구려조를 보면 이 단군기를 인용하면서 그 단군의 아들이 부루인데 이 주몽은 이제 부루와 어떤 그 배다른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몽이 이 단군과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찬자가 이 고조선조를 갖다 서술하면서 말미에 이제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고구려가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북부여조에 그 언급된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선제 신작 3년 임술에 그 천재가 오룡고를 타고 내려와서 자,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그 국호를 북부여라고 하고 해모수라고 이름했다. 아들을 낳아서 이제 부루라고 하고 해로서 씨를 삼았다. 자, 이 문장까지 보면 그 북부여조의 내용이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제목이 북부여조이기 때문에 이 북부의 어떤 건국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상당히 이제 그 제목과 내용이 적합하다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그 후 왕은 상제의 명령에 따라서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자,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서 일어나서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주석을 달아서 견하 아래에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좀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왜 북부여의 건국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의 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좀 모호함이 있어요. 자, 이 내용만으로는 왜 북부여가 도읍을 옮겨서 동부여가 되는지 또 그게 고구려의 어떤 등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문장을 서술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기법이 이제 그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의문과 여운을 이제 부여하는 이런 어떤 서술적인 장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여기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이 북부여조는 그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 동부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조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북부여조에서 언급되는 그 이야기되는 어떤 의문과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동부여조를 통해서 충족이 됩니다. 자, 동부여조 이제 고구려 동부여조에서도 역시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부여조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동부여에서 그 이제 그 이제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그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부여 왕 헤부르의 신하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이제 말했다. 장차 나의 자손으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자, 너는 이곳을 이제 피하라. 그 삼국유사 찬자는 이제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잃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동해가에 이제 가서본이라는 땅이 있으니까 그 토지가 이곳이 기름져서 이제 왕도를 세울만 하다라고 이제 천재가 아람브레 꿈에서 이야기를 하죠.
현재 아람불은 이 헤브루에게, 북부여왕 헤브루에게 권해서 결국 도읍을 그곳으로 옮겨서 나라를 이제 동부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동부여조의 기사는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동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 앞에서 말한 어떤 북부여조에서 말한 어떤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고구려조의, 그 북부여조의 이 고구려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동부여조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부루가 이제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그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이제 후사를 구했다. 이 고년에 이르러서 이제 큰 돌을 마주보며 그 말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루가 괴이하게 여기서 돌을 치우게 합니다. 치우게 하니 이제 금빛 개구리 형상의 이제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왕이 기뻐 말했다. 이는 하늘이 나에게 주는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곧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하라고 했다. 그 태자로 삼았고 이제 부루가 죽자 금하가 왕위를 잇습니다. 또 그 다음 왕위를 태자 대소에게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어떤 그 동부여조의 어떤 내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상궁기사 찬자는 또 말미에, 동부여조의 말미에 또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지왕 3년 이모에 이 고구려 왕 무율이 그 부여를 쳐서 이제 왕 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시 이제 그 이 동부여조의 말미에서도 이제 고구려조에 대한, 고구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고구려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꺼내면서 이제 의문과 어떤 여운을 부여하는 장치가 그 북부여조에 이어서 이 동부여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궁기사의 이제 그 이 조목의 구성을 보면 이 동부여조 다음에 이어지는 조목이 바로 이제 고구려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북부여와 동부여조에서 어떤 이야기 됐던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의문이 이제 고구려조를 읽으면서 이제 해소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장치를 상궁기사 찬자는 문장에 그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 고조선조와 북부여조와 이제 동부여조에는 이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고조선조에서는 그 단군조선에서 이제 고구려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 계승 의식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북부여조와 이제 동부여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고구려조에 대로의 어떤 몰입감을 어떤 높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서사장치, 서술장치들이 이제 여기에는 그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긴장감을 그 고조시키면서 이제 몰입감을 높이는 일종의 어떤 서스펜스적인 어떤 이제 기법들, 또 고구려조의 어떤 그 기법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북부여와 그 동부여조는 이어지는 고구려조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조나 이 복선적인 어떤 이 조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편 서문에 나타난 이제 저술 의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기편 서문에서 이제 그 상궁기사의 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건국 시조의 어떤 이제 신의성, 특히 이 출생 과정에서 보여진 어떤 신의성을 좀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편의 여러 조목 중에서 이런 어떤 서문의 저술 의도를 가장 그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조목은 바로 이제 고구려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그 이 고조선조와 북부여, 이 동부여조에서도 이 고구려에 관련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점은 이 단군조선에서 이제 그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계승 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고구려 건국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이 찬자의 어떤 그 저술 의도가 이제 반영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가 이제 그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면서 이제 등장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이제 상궁기사 기입편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고구려 인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